엠빅뉴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엠빅뉴스 화이팅. 제가 아니더라도 김승규 선수나 김진현 선수가 경기를 썼어도 더 잘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귀국하시고 인터뷰 일정 너무 많아서 바쁘셨을 텐데 어떠세요? 아직 실감은 나지 않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강에 진출하는 줄 알았을 것 같다가 나중에 이제 좌절된 거라 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때? 결과를 듣고 선수들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국민들 생각에 선수들이 너무 아쉬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축구를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네. 평소에 그러면 이게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훈련을? 훈련할 때는 경기처럼 임하고요. 네. 경기할 때는 정말 편하게 즐기면서 훈련하는 것처럼 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할 때 좋은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 후회 없이 국민들 생각하면서 최선 다했거든요. 그거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저도 꼭 유럽에 진출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아.